안녕하세요. 오늘은 망했습니다. 아, 예. 뭐, 바람이 남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는 과정이라, 예, 호주는 다 동쪽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서풍이 불면 절벽을 등지, 절벽 같은 데 이런 데서 하면, 예, 바람을 등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해요, 낚시가. 근데 스웰이 약간 애매했는데, 예, 바람은 뭐 그렇다 치고 스웰 때문에 망했어요. 아, 이거 어떡하지? 장소를 바꿀까요? 이게, 이거 뭐, 제가 자주 써먹는 방법. 이러다가 잠잠할 때 한번 톡톡. 이거 뭐, 뭐, 언제 잠잠해질 줄 알고. 와, 망했네. Good luck. 아, 오늘 남쪽에서 10초 수열 온다 그랬어요. 남쪽에서 10초 수열. 아, 10초가 이 정도면 우리는 1초나 2초 수열에 낚시해야 돼요. 1년에 1초 2초 수열이 올 날이 1년에 한 번도 없어요. 일기예보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10초, 10초 수열이면 비벼볼만 하겠다 해서 왔는데 이건 10초 아니에요. 네. 10초가 이럴 일이 없어요. 한 20분 지켜봤는데요. 네. 바다는 잔잔해질 기미가 0.1도 안 보여요. 그래서 바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이미 많이 까먹었어요. 결정을 내려야 돼요. 발 골라가서 낚시 한 시간이라도 할까? 아니면은 그냥, 예? 어떻게 계속 비벼볼까? 에이, 모르겠다. 되는 일 없네. 꿀럭. 와, 버티니까 찬스는 나네요. 이거 또 온다. 찌는 던졌어요. 어쨌든 한 30m, 자, 한 40m 저 앞으로 찌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. 어우, 뭐야 이거. 아, 웬일로 카메라 켜니까 파도가, 우와, 헤일이네. 잠시만요, 이거 원줄 좀 감아야겠어요. 뭐야 이거. 자, 오늘 3시간 신나게 파도 구경하고 철수하겠습니다. 성과는 있어요. 네, 살림살이 지금 전부 다 햇볕에 바싹 말리고 있어요. 아이고, 어디야. 이거 뭐, 이 상황에 반유동은 뭐 택도 없고, 네, 전유동으로 한 30m, 40m 날려서, 아니, 흘려서, 뭐, 최선을 다해 봤는데요. 아무런 입질도 못 받고, 철수합니다. 아, 지금이 간종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됐나요? 물 들어올 때 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네. 낚시는 밑밥 치면서 오래 버티면 꼭 잡아요. 아, 근데 힘들고 컨디션도 안 좋고 오해 약속 있어요. 아무튼 오늘은 빨래 깔끔하게 말린 걸로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.
그러면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Good night. 너무 이르구나. Have a nice day.